저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 예. 항상 픽사 영화 나오면 나오는 그 예, 룩소 주니어라는 네. 램프 맞아요 램프. 저게 저렇게 크게 있어요? 사실 그 카메라가 광각으로 보여줘서 네. 조금 커 보이는데 그래도 실제로 굉장히 예, 커요. 밤이 되면 또 불도 켜지고요. 아 불도 켜져요 저기서? 예. 와 신기하다. 저기서 픽사 놀러 가면 저기서 꼭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저기는 뭔가요 저게? 시리얼 바예요. 각각의 네. 뭐 온갖 종류의 시리얼들을 저렇게 놓고요. 네.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배고플 때마다 가서 먹을 수 있게. 아 그래요? 예. 우유도 있고요. 그렇죠. 아 와 그럼 공짜입니까? 예. 다음 요거는 뭔가요? 네, 요거는 저희 애니메이션 부서 안에 네.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사무실 사이에 큰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을 이제 어떤 테마를 맞춰서 꾸며놓는 그런. 아, 여기 사무실이에요? 예, 저기 문이 있죠? 네네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하는 공간이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이런 공간은 그 사무실 뒤쪽에 네. 벽 뒤에 빈 공간을 찾아내서 네. 저 애니메이터가 문을 뚫고 네. 안에를 그 바처럼 만든 비밀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니, 자기 맘대로? 예. 뭐, 아니, 네. 허가를 받았는데 네. 그래서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네. 책장처럼 돼 있고요. 네. 단추를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죠. 비밀문처럼. 예, 저기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업, 인사이드 아웃 등을 감독하신 그 핏 닥터라는 아~ 감독이고요. 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방의 주인 애니메이터죠. 네. 야, 아니, 야 역시 창의력을 요하는 곳이라 그런지 예. 프리하네요. 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창의력을 네. 요하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섬세하게 오래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집중력이 네.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 항상 발산을 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이 아침 조회 현장 같은 이 모습은 뭐죠? 메인이 되는 건물 중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대표님, 뭐, 감독님들이. 네. 그, 각각 영화가 겹쳐서 아까 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경우도 그렇죠, 모르죠.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그 업데이트를 해주죠. 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이러한 결정을 왜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또 환호도 예. 하고 막 이러는군요. 회의하는 모습인가요? 예, 저 부분은 네. 스토리 관련 회의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핏닥터 감독님인데 네. 굉장히 익살스럽죠, 본인도. 네. 근데 스토리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 그림들을 쭉 붙여놓고 네. 그 스토리 담당, 그 부분을 담당한 사람이 하나하나 찝으면서 자기가 직접 연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처럼 연기 직접 예. 하시면서 이런 표정이었으면 좋겠다. 예. 네. 그리고 뭐 목소리도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장면이에요. 가서 일하고 싶죠? 네. 할 수 있어요. 영어 못 하셨대잖아요.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아까 보여드린 그런 큰 그 컴퍼니 미팅이라고 하는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근데 사실 그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마이크로 막 얘기를 하니까 스피커에 웅웅거리기 때문에 더 듣기가 더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힘든 부분은 농담이거든요. 아... 이제 문화적인 것도 있고 맞아요. 또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잘 쉽게 알아듣는데 네. 제가 2층에서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앞에서 웃어요. 네. 그래서 아 농담이겠구나 그러고 약간 미소 정도만 네. 이제 잘 안 들렸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예, 네. 누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네. 저한테 네. 뭐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 아까 내가 웃고 있으니까 예, 웃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네. 잘 안 들렸어요. 네. 그냥 이제 그러더니 저를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넌 대체 왜 웃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앞에를 일단 시선을 돌려서 이제 앞쪽을 네. 계속 보고 있고 여기 이제 계속 따가운 걸 느끼면서 네, 맞아요. 네. 그냥 나는 원래 흥이 많은 사람인 거를 보여줬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네. 있었죠. 해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입사하려면 네. 좀 어떤 거를 좀 준비해야 될까요? 이건 꼭 필요하다. 일단 실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실력이 그리고 해외이기 때문에 언어가 네. 또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그쵸. 일할 때 그 의사소통은 자기 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세 번째는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인성이 중요해요. 인성도 중요해요. 예. 사람들을 뽑을 때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인터뷰를 할 때 실력적인 거는 이미 알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 대머리를 받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이 사람이 과연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네. 만약에 예. 이제 픽사의 인사팀이 되셔서 애니메이터를 뽑으신다면 예.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뽑으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큰 회사에 지원을 할 때는 그 전문 분야가 확실히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전문 분야에 맞는 적합한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라면 일단은 걸러내죠. 아.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아직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군요. 네, 좁히지 못했다.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애니메이터라면 그 동작에 오히려 네. 집중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난 애니메이터에 지원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거군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니메이터를 또 꿈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우리들의 잡 생각! 비즈니즈 오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자리 대표님 다 물어보세요. 이스터 에그라 그러죠. 관련 없는 시리즈들끼리 연결된 무언가 힌트를 맞아, 맞아. 주잖아요. 업에서 이제 집이 이렇게 떠 날아가는 과정에서 보라색 곰돌이가 나오더라고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아,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거구나, 그게. 네네. 그걸 넣는 의도나 그런 걸 왜 사용하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면은 네. 사실 이라는 영화가 토이스토리 3가 나오기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보는 사람들은 모르죠. 아. 근데 픽사 영화 같은 경우 극장에서 한 번 보는 분들보다 네. 나중에 계속 두 번, 세 번 또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스토리가 익숙해지면서 계속 보는 재미를 느끼시는 것 이상으로 네. 이제 안 보였던 부분들을 계속 보신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숨겨진 어떤 요소들을 넣어서 네. 계속 두 번, 세 번 보더라도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재미있는 요소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뭔가 발견했다라는 느낌도 그렇죠. 있네요. 네, 그리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에 그런 요소를 넣는 거는 네. 거의 좀 익살스러운 목적이죠. 아. 우리가 이런 영화 하고 있는데 네. 예, 너희들 이제 볼 거야.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넣기도 하죠. 궁금하겠지? 이 곰돌이가? 그냥 오히려 몰라주면 아쉽겠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께서 또 직접 질문하신 질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네. 박미진님 질문입니다. 여러 명에서 협업으로 하나의 캐릭터를 잡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서로의 스타일이 다른데 어떻게 한 명의 캐릭터처럼 잡아가는 건가요? 굉장히 전문적인 이제 질문인데요. 애니메이터들 뿐만 아니라 감독하고 중간에 그 리드 애니메이터 네. 그리고 슈퍼바이징 애니메이터 이렇게 직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 애니메이터들이 작업한 거를 감독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톤을 맞춰 나가요. 아. 처음에는 굉장히 다르죠. 다들 네. 낯설고 그 캐릭터들이. 그래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 네. 점점 그렇게 이제 조율이 되면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쉽게 그 캐릭터에 맞는 움직임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연봉이 궁금해요. 신입 애니메이터가 아마 대략 한국의 좋은 그 대기업들의 신입이 받는 초봉하고 비슷하거나 더 많을 거예요. 네. 네. 이후에 연차나 네. 그리고 자기가 그 낸 성과 네. 그리고 자기 실력에 따라서 계속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게 되죠. 아, 성과금이나 혹시 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예, 그것도 뭐 영화가 되게 잘 됐다. 그렇죠. 그런 경우. 예, 회사마다 달라요. 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영화가 잘 되면 뭐 보너스와 인센티브 이렇게 다 지급을 합니다. 각자 이제 또 한 예. 것만큼 예. 나누는군요.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왜냐면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이 이제 야근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뭐 점심 시간도 좀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해서 쓸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조금 자유롭게 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좀 늦게 출근해도 돼요? 예. 그래서 네. 뭐 10시에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하면 되니까요. 네. 하루에 자기가 할 일의 양. 아니면 조금 길게 보면 일주일, 네. 한 달에 맞춰야 되는 양만 맞추면 되거든요. 아, 결과중심 좋아요. 그리고 야근 같은 경우는 해요. 아, 야근하죠. 예, 뭐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스케줄이 촉박해지면서 필요할 때 하고요.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필요 없는 야근을 하지는 않게 하죠. 아, 스케줄을 잘 오히려 짜서. 회사 측에서. 예. 네. 시간은 어때요? 뭐 어디 정해서 갈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꽤 많은 시간을 줘요. 보통 한 5주 이상? 6주 정도? 예. 1년에 6주 정도요? 예. 한 달 반을 빠지는 건데? 유급이죠? 그렇죠. 유급이가. 대박이다, 진짜. 애니메이터 과? 과도 예. 있잖아요. 예. 과를 나와야지 좀 더 어떻게 좀 구직이 편할까요? 혼자서도 사실은 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아, 백사에.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예. 와,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근데 학교를 갔을 때 장점은 내가 비슷한 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예. 발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또 수월하죠. 맞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 예. 미국이나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인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뭐 비자가 필요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졸업을 한 그런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처음 신입으로 입사할 때 비자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조건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좀 대학을 나오면 좀 더 유리하겠네요. 법적으로도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미국에서 한참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들은 그 미국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쉽게 맞출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그러니까 문화에 익숙해진다는 예. 거군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구직 기회가 좀 자주 있는 편인지 물으시는 네. 분들이 있으세요? 한국의 그 기업들이 네. 매년 사람들을 뽑잖아요. 어떤 네. 시기만 되면은 네. 몇 명의 사람을 뽑는다.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필요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뽑지도 않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영화의 그 작업 진척에 따라서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하면 조금 더 뽑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서는 그냥 계속 오픈을 하고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뽑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또 다른 회사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겹쳐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뽑았다가 한꺼번에 네. 많이 내보내고 그런 경우에는 또 많이 한꺼번에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이제 한 가지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긴 조금 쉽지 않죠. 약간 예. 고용 불안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날 출근했는데 바로 책상 비우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외국 칼 같네요. 예, 그 좀 특히나 그런 영화 종사하는 네. 그런 업계에서는 조금 일이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예, 많이 있어요. 예. 명규님 질문입니다. 애니메이션을 그리면서 가장 보람차고 뿌듯했던 일이 좀 있나요? 업 같은 영화를 했을 때는 극장에 좀 노년층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근데 저희 앞에 자리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는데 네. 할머니께서 시작하시자마자 이제 한 10분 지나서 우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고 내가 만드는 게 이 애들을 위한 영화뿐만이 아닌 이 넓은 관객층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 그런 좋은 스토리를 만들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뭔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너무.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김재영이 생각하는 좋은 애니메이터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배우는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라도 배우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네. 그리고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예술 분야니까 네. 정말 소소한 움직임이든 아니면 큰 움직임이든 이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야 네. 일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터가 좋은 애니메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를 웃고 울리고 감동까지 전해주는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요. 김세영 애니메이터와 함께한 대동산 잡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생각이 있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며 다음으로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행동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나. 야, 거의 예언자 수준. 네, 이 친구 싸우고 있으니까 쟤네들은 왜 싸우고 있을까. 저 사람의 네. 심리 상태는 뭘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면 될 걸. 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